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칩스앤 미디어라는 기업 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종목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이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 기업으로 주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칩이나 디지털 TV 칩 등의 이런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에 내장되어서 이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비디오 IP 분야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매출이 나는 것이 거의 라이선스와 이 로열티 매출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라이선스 매출은 이 본사가 설계한 비디오 IP를 이 반도체 설계 업체에 제공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로열티 매출은 이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판매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 수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이 로열티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4분기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이 글로벌 비메모리 사업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해외 라이선스라든가 추가적으로 이 라이선스 계약이나 이 로열티와 관련된 실적 성장이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이 시장에서 주로 이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약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AMD라든가 미국의 마베, 대만의 리얼텍, 그리고 네덜란드의 MPX, 삼성전자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글로벌 탑10 이런 회사들을 포함한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고객사들의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끊임없이 연구개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달성이 된 건데 이렇게 이 해외 시장에서 이 글로벌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반도체 이 IP 수요에 따른 이 수혜가 올 한 해 조금 폭발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로의 이런 전환이라든가 자율주행, 우리가 이 첨단 운전자 이 보조 시스템, 그리고 뭐 클라우딩이라든가 스트리밍 시장 등이 이 전방 산업들이 점차 커지면서 이 높은 컴퓨팅 파워가 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 적극적으로 도입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와 함께 이 비디오 IP 수요 쪽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는 가장 이 중요한 핵심 시장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텔의 이 자율주행 자회사죠. 모빌아이가 이제 최근에 상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면 약 60조 원의 이 기업 가치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또 구글이 추진하는 이 구글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까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이 올해 중반쯤 예상이 되는 이 인텔의 이 모빌아이 상장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2만 1,000원 부근인데 2만 원까지 어느 구간에서든 내가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는 관점으로 손절가 18,000원,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27,000원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 안전하게 25,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칩스앤 미디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